257번, 278번 에피소드입니다. 컨텍스트 테스트 주제예요.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우리가 지금 테스터를, 그러니까 시드 257번 파일에 있던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이전에는 다 스키마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작을 했습니다. 스키마를 이용해서 바로 새로운 엔티티, 그러니까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다 추가를 했었죠.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을 지금 컨텍스트 기반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바꿔서 컨텍스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조작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컨트롤러 방식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를 제어하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바꾸고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UI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웹 UI를 구성하는데 웹 UI에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지금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이렇게 터미널에서 바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실제로는 여기 UI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데이터를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유저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유저, 그죠? 유저가 보는 것은 템플릿을 볼 것이고, 템플릿 뒤에는 뷰가 있고, 뷰 뒤에는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 뒤에 컨텍스트, 컨텍스트 뒤에 스키마가 있는 형식이죠.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할 때는 계속 스키마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는 컨텍스트로 혹은 컨트롤러로 동작을 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예를 보고 제가 좀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수풀, 글로벌 수풀을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입니다. 보시면은 위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change global spool 해서 그런 다음에 actor change set put change global signature signature,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글로벌 스풀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글로벌 시그너처라고 하는 필드 값을 새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 업데이트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스키마 기반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런 change라든가 actor change set put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스키마 기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컨텍스트 기반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글로벌 스풀즈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제어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글로벌 스풀, 글로벌 스풀 EX 이게 스키마입니다. 이 스키마를 통해서 change set으로 호출해서 바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데이터 값을 수정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스풀즈, 글로벌 스풀즈 복수형 요거 있잖아요. 복수형을 통하는 요거는 컨텍스트 화면입니다. 그죠? 데모 글로벌 스풀즈잖아요. 그죠? 단수형은 스키마이고 복수형은 그 스키마를 다루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뒤에 또 컨트롤러란 말이 붙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식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스키마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통해서 스키마를 제어하는 방식. 밑에 그죠? 리턴 값도 달라요. 위에는 바로 글로벌 스풀이 리턴되고 여기 밑에는 오케이 해서 이렇게 투플이 리턴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시드 257번 파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다 스키머 방식에서 다 이렇게 컨텍스트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다시 컨트롤러 방식으로 한 번 더 바꿀 겁니다. 일단 그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미 다 바꿔놨어요. 바꿔놨으니까 다시 한번 동작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어디 있나요? 보시면은 이렇게 채널 데모 웹이고 여기 데모 웹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컨트롤러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에 데모 부분에 있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스키마와 컨텍스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은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스키마가 있고 스키마예요. 이 스키마를 지금까지는 밸런스 시트 스키마에 직접 접근해서 새로운 밸런스 시트를 만들거나 밸런스 시트의 값을 바꾸거나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밸런스 시트가 스키마가 아니라 밑에 컨텍스트 있죠.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스키마의 값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맞죠? 원래. 나중에는 다음 에피소드죠.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여기 컨텍스트로 그치지 않고 바로 또 컨트롤러를 통해서 스키마를 제어하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바꾸는 방식, 스키마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통해서 스키마를 제어하는 방식,
다음 컨트롤러를 통해서 컨텍스트와 스키마를 제어하는 방식. 요 세 가지 방식이 다 있죠. 실제로 사용자가 실제로 이 화면, 자기의 뭐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기존 데이터 값을 수정할 때는 스키마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을 통해서, 뷰를 통해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스키마에 가는 과정이 되죠. 따라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뒤에 있는 요소들을 제어하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시스템을 일단 바꾸는 겁니다. 자, 한번 바꿔보죠. 제가 이미 다 바꿔놨습니다. 바꿔놨으니까 어떻게 바꿨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을 좀 열까요? 터미널에 액토 리셋을 했습니다. 리셋하고 다음에 IX 환경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더 257 제일 위에 부분부터 같이 보자. 일단 글로브 스툴도 마찬가지 스키마가 아니라 이번에 컨텍스트입니다. 전부 다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필드를 다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테이블 구성을 하고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만은 결과는 다 같은 결과 나오죠. 같은 결과 나오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죠? 다음에 이제 크립토는 다음은 있는 이 크립토 부분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크립토 넣고 그리고 밑에 또 뭐가 있나요? 포이전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보시면은 이건 좀 전에 봤던 부분이군요. 일단 넣죠. 그만큼 쭉 긁어서 이 정도. 자, 여기까지 넣겠습니다. 보시면 수풀도 마찬가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 줄 한 줄 제가 그냥 뭉텅그려서 같이 실행을 시키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한 줄 한 줄 새로 보셔야 돼요. 왜냐니까 한 줄 한 줄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제주도 수풀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제주도 수풀을 구성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접근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만은 진행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 스풀까지, 그렇죠? 제주도 스풀, 스테이트 스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이제 환경 스풀과 한림 스풀 페일로드 다 구성을 하죠. 여기 있는 코드 내용은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밑에 한림 스풀 어떻게 했나요? 이전의 방식은 제가 이렇게 추석으로 처리를 해뒀어요. 비교를 하라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방식과 지금 방식. 위에 두 줄은 이전 방식이고 밑에 두 줄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풀까지 다 구성을 합니다. 구성했죠? 그러니까 이제 로그인이 되겠죠. 로그인 하는 거 넣고 이메일 에서 지금 유저 중에 누가 있나요? 우리가 구성했던 유저 중에서 아직 유저까지 안 갔네요. 유저까지 안 갔습니다. 자, 조금 더 하고 로그인 하겠습니다. 다음에 컨스티튜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는 이렇게 코리아 컨스티튜션 이렇게 구성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밑에 줄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여러분들 같이 하나씩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거는 이렇게 주수거 처리를 해놓고 다음에 요만큼 실행을 하죠. 컨스터투션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컨스터투션이 구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국가를 만드는 거죠. 국가를 만드는 것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오케이 코리아 방식으로 됐어요. 이전 방식은 이렇게 여기 이전 방식입니다. 근데 새로운 방식은 밑에 있는 여기 새로운 방식입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 코리아라고 하는 국가도 만들죠. 자,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저를 만드는 단계. 유저 미스터 홍 마찬가지. 이것도 이전과는 달라요. 그죠?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교를 할 만한 뭔가 같이 좀 남겨놓은 게 없나요? 아쉽게도 비교할 만한 게 유저는 남겨놓은 게 없네.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전에는 그냥 유저의 그냥 그대로 스키마에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어카운트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것들. 그죠? 그래서 컨텍스트 기반으로 또다시 유저를 만듭니다. 구성을 했죠?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고 새로운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 줄 한 줄 보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스터 링, 임꺽정이죠. 그래서 임꺽정의 시그너처 추가하는 단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코리아네요. 제일 마지막으로 된 것이 임꺽정 아직 진행을 안 했군요. 코리아까지 했습니다. 여기 코리아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유저를 구성을 했습니다. 유저 항목들도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 같은 경우도 네이션 컨텍스트가 네이션즈 그죠? 요게 네이션 컨텍스트에 있는 크리에이트 네이션 요겁니다. 그죠? 요걸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체인지 세프도 써 컨스티튜션 요걸 제가 빼놨네요. 빼놓을 이유가 없었는데 요거 넣어서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이션즈의 컨텍스트이고 그리고 네이션 스키마는 이렇게 네이션 스키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저원 컨스티튜션입니다. 컨스티튜션이 네이션이 컨스티튜션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컨스티튜션이 네이션에 속하나요? 네이션이 컨스티튜션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개념적으로 맞겠네요. 현실적으로는 컨스티튜션이 네임에 속하지만은 그죠? 네이션에 속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네이션이 컨스티튜션에 속하는 거죠. 헌법이 먼저 구성이 되고 헌법을 어떤 헌법을 만들 것인지 먼저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국가를 설립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정관과 기업 중에서 앞서는 게 뭐냐? 정관이 먼저죠. 기업보다. 그죠? 정관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기업이 설립되는 거니까. 순서를 바꿔야겠습니다. 해저원이 아니라 belongs to 컨스티튜션을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수정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코리아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account user. 다음에 entity입니다. entity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entity의 컨텍스트는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크리에이트 엔티티 방식으로 해서 KTS 만들어요. KTS 만들고 이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들어와서 보시면은 Create Entity에서 Actor Change Self도 써 Users User 이 항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Entity를 만들 때는 이 Entity의 주인이 누군지를 같이 동시에 만들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할 때 그 법인의 이사가 누군지 주주가 누군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그 주주가 푸도 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똑같은 메커니즘이 해서 KTS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이렇게 엔티티들 다른 엔티티들도 동일합니다. 한 줄 한 줄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뀐 내용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티티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토미 엔티티, 체인지 토미 엔티티 이렇게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엔티티를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컨텍스트를 통해서 엔티티를 만들도록 바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엔티티까지 만드는 과정을 볼까요? 그래서 이상 없이 잘 돌아오고 있죠. 어디 갔나요?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바람에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쭉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포이즌인 코드 림 엔터티까지 구성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컴퓨터가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토미 엔터티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토미 엔터티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한 줄 한 줄씩 여러분도 확인해 실행시켜 보셔야 돼요. 저는 일괄적으로 다 그냥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제 엔터티까지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로그인할 수가 있죠.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유저 중에서 누구가 있나요? 유저 중에서 이메일 하나 넣고 코리아가 있네. 코리아에서 코리아 KR입니다. 요 유저 이메일 주소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가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할당되는지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KR 다음에 템프 패스 여기 나와있죠. 템프 패스 이렇게 비밀번호
그래서 구성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들어왔죠? 코리아 뷰 들어왔어. 대단히 심플하죠? 이전과 이전보다 좀 깔끔하게 좀 된 것 같지 않나요? 이것도 제가 스마트폰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다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코리아로 들어왔고 코리아 텍스 서비스, 갭 코리아 등등등등 홍길동 엔티티 등등등등 나와 있는데 얘네들 지금 다 지울 거예요. 지금 코리아니까 코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엔티티는 국세청하고 그리고 표준은행하고 고팡 요 세 가지가 국가에서 운영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예, 뷰 하면은 반자동 국세청에서 이메일 그리고 ABC 잔고 표준은행 계좌 잔고 이만큼 있고 수풀 소속된 수풀은 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 수풀 이거 그리고 갭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금융 인프라죠, 그죠? 인프라이고 이메일이라고 ABC 잔고이라고 그죠? 이메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것은 기관 명칭이고 뒤에 있는 것은 소속 국가입니다. @KR 한국이니까 그냥 @KR로 끝나는 거예요. 요게 갭코리아 국가 금융 인프라의 이메일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개인이나 법인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개인과 법인은 또 다릅니다. 그거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고팡코리아도 마찬가지 구성이 되었고 다음에 홍길동 엔터티가 지금 우리 코리아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코리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엔터티를 볼 수가 있고 국가니까 이제 국가니까 다른 모든 엔터티에 접근할 수 있지만은 다른 엔터티들은 국가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기관에 바로 접속할 수 없도록 이렇게 또 바꿀 거예요. 자 어쨌든 올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리아가 있고 다음에 토미 런치박스 있고 토미 런치박스 이런 주소이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얘는 일반 법인이잖아요. 일반 법인의 이메일 주소는 앞에 이렇게 뭐 법인 명칭과 뒤에는 이 법인이 소속된 수풀입니다. 한림업이란 말이에요. 한림업에 할당된 수풀 코드가 3532라고 붙는 거죠. 그리고 이 한림업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는 거죠. KR. 그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프로덕트를 보시면은 프로덕트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이제 넣어야겠죠. 우리가 넣겠습니다. 지금부터 넣을 거예요. 어쨌거나 디자인 참 깔끔하지 않아요? 전문 디자이너를 수배를 못하고 그냥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상용 시스템도 이렇게 심플하게 할 생각이에요. 깔끔하게 좋죠? 심플. 말 그대로 심플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에 코리아까지 쭉 했었죠. 했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했나요? 엔터티는 다 했었죠. 크립토 엔터티에 크립토를 넣었나요? 이렇게 엔터티들 크립토 그러니까 이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지 이제 이 엔터티들이 그래라 했을 때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전자 서명을 요걸로서 서명하게 되죠. 한번 서명한 것은 절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자 서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Non Repudiation입니다. 일단 서명했으면은 그 사람이 서명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증명이 돼요.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은 서명할 수 없는 인감 증명보다 훨씬 더 명확하죠.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하겠습니다. 미스터 홍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것들이에요. 미스터 홍 유저 체인지 셋 업데이트 엔티티즈 이렇게 구성했었단 말이에요. 요것을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카운트 업데이트 엔티티 미스터 홍 홍 엔티티 미스터 홍과 홍 엔티티 사이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죠. 미스터 림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스터 림은 임꺽정이죠. 임꺽정은 임꺽정 엔티티를 가지고 있고 성춘향은 엔티티가 두 개예요. 성 엔티티와 톰 엔티티 그리고 코리아 우리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KTS, 갭코리아, 고팡코리아 세 개의 국가기관을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엥? 뭔가 에러가 떴습니다. 어디서 떴느냐니까 빨갛게 나타난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코리아 어카운트 업데이트 엔티티 코리아 KTS 쭉쭉쭉쭉 되어 있는데 뭐라고 떠 있나요? 엔티티즈 Delete from user entities.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Account update entities. 아마도 제가 실행했던 것을 또 실행을 해서 그런가요? 첫 번째.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는 나왔어요. 결과는 나왔는데 뭐라고
뭐라고 메시지가 빨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어쨌거나 세 개를 다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리포트 부분입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니까 이렇게 스트레스에 파이낸셜 리포트 체인지셋 쭉쭉 해 나갔었죠. 그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부분도 있네. 이 두 줄이 밑에 이 한 줄로 바꾼 거예요. 그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바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다 바꾼 게 요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 마찬가지 고팡 코리아부터 해서 다른 모든 엥? 오류가 떴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떴을 때는 잠시 멈췄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